지난해 추석에 비하면 가족 간 만남이 많아진 명절이었는데요. 여전히 가족 만남이 어려운 마을이 있습니다. 이 한 달 전 태풍 오마이스로 주택 100여 채가 부서지고 물에 잠긴 포항 죽장면 얘긴데요. 어찌어찌 차례를 지내긴 했는데 보고 싶은 손자를 부를 집은 언제 복구가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학교 담벼락이 무너집니다. 산사태가 경찰차를 덮치고 출동한 헬기가 거센 물살에 고립된 농민들을 구조합니다. 이곳 포항 죽장면 일대는 지난달 태풍의 여파로 주택 123채가 부서지거나 물에 잠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마을 곳곳에 수해의 여파가 남았습니다. 지반이 내려앉아 부서진 집은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딸이 이제 못 살겠네. 살 때가 요 집을 못 살지. 이 안에 물 다 차. 주민들은 추석 명절에도 자녀들의 방문을 말려야 했고 일부 주민들은 간단한 차례만 지내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쁘게 막 이래 하려면 버글버글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이 물을 알리려 해갖고 사람들이 인적이 완전 끊긴 상황이네 보니까 저도 보니 많이 사랑합니다. 예. 추석인 오늘 새벽부터 내린 가벼운 비에도 수해 주민들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난또 손자도 보고 싶고 보고 싶지만은 오라소리로 못한다 카이요. 추석을 무슨 추석 얘기 사는 게 이게 이게. 정부가 지난 6일 마을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은 우울한 추석을 보내야 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